뭐야. 이거 닭갈비 같은데요? 요게, 요게 면인 거죠? 네. 어? 이게 면이에요? 네. 어머, 어머, 어머. 여기 뚱뚱한 숙소라면. 면. 근데 면이 되게 뚱뚱한데, 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여기에 간이 들이대면 쫄깃쫄깃하니까 맛있고요. 아. 가늘면 다 퍼지고 없어요. 맞아요. 칼국수랑 수제비 중간 그런 느낌인가요? 그러네. 근데 만두는 소가 안에 뭐가 뭐가 들어있는지. 만두는 김치 만두인데 네. 김치는 안 넣고 배추로 하는 거예요. 아, 맞아 맞아. 김치를 넣으면 신맛이 나니까 그건 안 하고 저희는 생배추를 소금에 절인 다음에 그거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먹? 저희는 이제 지금 만두 먼저 드시고 칼국수 드시고 그다음에 고기 드시면 돼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나 국물이 너무 먹고 싶어. 어느 정도 먹겠는지. 일단 국물부터 먼저 좀. 아, 근데 국물 진하네. 아, 국물 완전 진한데? 완전 떡볶이 국물 그러니까.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어? 막 매운 냄새 안 나는데? 그치, 전혀 맵지 않지? 어? 어? 야, 근데 이게. 와, 이거 뭐야? 국물이. 와, 국물이. 진짜 닭볶음탕도 아니고 장칼국수도 아니면서 칼국수도 아니면서 떡볶이도 아니면서 장칼국수보다는 좀 더 진하고 야 어떻게 이렇게 적당하게 맛을 냈을까? 만두는 안 맵지 않아요? 아니 이거 내가 좀 퍼줄게. 와, 아 이게 특이하네. 이거 진짜 아, 야 이거 진짜 수제비랑 이런 면 처음 봐요. 약간 그런 느낌이다. 이거 면 좀 줄게. 살코기만 좀 줘. 나 살코기 좋아해요. 벅살. 벅살. 어, 나랑 저거 나랑 너무 잘 맞아. 맞아. 입맛이 비슷해. 아 저는 닭살이 좋아합니다. 어? 그니까. 어. 네. 안 빼서 먹어요. 안 빼서 먹어요. 네. 닭살 일단 안 먹어. 닭가슴살 손도 대지 마. 아 저 너무 싫어하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 만두. 아, 면 너무 맛있는데? 만두가 두부가 두라서 아, 그러네. 되게 담백해요. 그죠? 피는 쫄깃쫄깃하고 그죠? 약간 이북치 맛만 맞아, 맞아. 근데 좀 이상하게 만두부터 먹었어? 응. 참 많이 좋아. 진짜 건강한 만두. 야. 야 만두 진짜 옛날에 할머니가 해주던 그 만두다. 이거 멋 안 내고 그냥 재료만 그냥 이렇게 막 알차게 그냥 넣은 집에서 만든 그 딱 그 만두 맛이구나. 고향의 만두. 야 안이 꽉 찼네. 요즘은 이런 만두 먹기가 어려운 게 다 찍어낸 만두거나 네. 만두를 다 납품받아서 하잖아. 빨리빨리 하는 것들은. 근데 이런 거는 쪄도 맛있고 그게 넣어도 맛있거든. 맛있는 만두. 사장님 만두는 매일 만드시는 거예요? 네. 아침에 만들어서 점심에 팔고 점심에 만들어서 저녁에 팔고. 아 그래서 이게 오래된 맛이 안 나잖아. 아우 맛있네. 아 면 너무 맛있네. 와, 와 칼국수 면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이게 저기다 넣어. 아 뭔데? 와 칼국수 너무 좋다.
야, 저 씹는 맛 장난 아니다, 이거 면이. 면이 맛있네. 엄청 대구대구한데? 이게 면에도 반죽, 그러니까 양념을 좀 하셨어. 간을. 아, 면 반죽할 때? 아, 예. 딱 좋아. 진짜 나이 때 상관없이 좋아할 것 같아요. 가족 단인 이런 연인 나이 드신 분들 이게 맵게 매운 게 맛있게 맵네요. 근데 진짜 특이하다. 근데 맛있게 맵네. 근데 어린 애들은 맵겠다 이거. 뻑뻑살. 이게 매력적인데 아주. 뻑뻑살 하나 드리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어우 맛있다. 이거 이렇게 살짝 으깨가지고 뻑살하고 딱 먹으니까 딱 맞아. 가슴살 으깨서 먹어요? 네, 으깨가지고 국물에 쫙쫙 부셔가지고. 요게 딱 좋아. 이거 나중에 밥 비벼 먹어도 진짜 맛있겠는데. 소스가 맛있어가지고. 단무지랑 딱 먹으니까 딱 맞네, 이거. 딱 맞네, 이거. 아, 닭고기도 맛있네. 닭도 맛있다. 괜찮아요? 아, 약간 이렇게 하면 애들을 약간 말려. 아, 칼국수 진짜 매력있다. 쫀득쫀득하다. 와, 칼국수 너무 좋다. 면들은 국물에 살짝 으깨가지고 약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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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으깨서 와, 머리에 피가 돈다. 아, 이거 진짜 매력적이다. 와, 나는 이게 너무 좋은 게 옛날에 엄마가 떡국하고 남은 떡 있잖아. 냉동실 들어가기 전에 떡볶이 해주지 않았어? 썰어놓은 걸로? 맞아. 근데 얘가 지금 이게 떡국떡으로 떡볶이 해주는 그 옛날 맛이 난다. 떡볶이 좋아하는 애들 중에 나처럼 이제 양념 좋아하는 애들은 이렇게 큰 떡 말고 부산이 원래 가래떡이야. 떡볶이 자체가. 알지 알지. 근데 이제 떡국떡을 다 썰어가지고 하면 양념이 훨씬 더 많이 묻어있어.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항상 이렇게 엄마가 떡볶이를 해줬거든요. 이렇게. 아니 그 국자에 있어요? 떡이요? 아니야, 아니야. 아, 떡도 먹어봐. 아, 떡 한번 드셔보세요. 떡이야. 아, 잘 먹네. 떡이 장난 아닙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좋지 않아, 또. 이런 먹으면 그냥 깨끗해. 떡국떡도 매력있네. 맛있지? 아, 이 쫄깃함이 남다르다. 어, 이거 매력 있네. 이건 진짜 오래된 노하우에서 나오는 양념 맛이다. 난 칼국수 왜 이렇게 좋죠? 너무 맛있다. 매운맛. 나는 너무 매력 있는데. 근데 이게 오래돼도 안 풀어. 커지지가 않네. 3, 4, 3, 2, 1.
떡부터 먹는 거야? 떡이랑 닭, 닭 먹어도 된대요. 감자만 좀 이따 드실래요? 국물 한번 먹을까요? 떡 먼저. 저기 떡 먹는 거? 냄새가 너무 좋아. 약간 그 닭곰탕 그런. 닭곰탕. 닭곰탕. 아, 진짜. 닭곰탕. 닭곰탕 향. 향이 딱 닭곰탕. 진짜 깔끔한 닭곰탕. 이게 삼계탕이랑은 또 다른 국물이거든요. 맞아요. 삼계탕이랑 닭곰탕이랑 또 같죠. 곰탕 같아. 삼계탕 국물이 조금 더 약간 걸쭉하면 이거는 더 맑은 것 같아요. 고기 드네, 고기. 고기가 뭐가 있네. 여기. 다리 먼저 가자마자. 난 다리 먼저 먹어야지. 난 나중에. 난 항상 맛있는 거 먼저. 난 맛있는 거 나중에. 왜냐면 나 맛있는 거 나중에 먹다가 뺏겨가지고. 그러니까 너랑 먹을 때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너랑 먹었다가는 뺏길 것 같아. 덮다 보면 제 거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이 뻑뻑살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야, 소스랑 찍어 먹으니까 전혀 뻑살이 부드러운데? 네, 부드러워요. 닭이 너무 부드러워. 새해 첫 끼를 제가 닭다리부터 먹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탈고기가 너무 부드러운데요? 와. 탈고기가 너무 부드러운데? 입가심으로 딱 김치로 먹어주고 입가심? 김치 올리고 김치 소주 찍어서 김치 올리고 김치 올려서 맛이 혼자 될 것 같아. 야 이거 김치 완전 맛있어. 형 김치 올리니까 또 씹히는 맛이 좀 있네요. 김치 너무 맛있네. 김치 올리니까 식감을 더 잡는 것 같아. 확실히 좋네. 와 이렇게 완성해서 주는 데가 별로 없거든. 이렇게 맞아, 자기가 만든 막 소스 막 만들려고 이렇게. 사장님 닭 두 마리 추가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파도 궁금해. 파사리가 괜히 추가했는 게 아닌가. 냄새가 안 나요. 아 진짜 이렇게 먹으니까 사리 같아, 파가. 식감도 있고. 파하고 같이? 손님들이 많이 사잤나 보네. 그래가지고 하다가 이제 파 좀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니까 사리로 아예 바꾼 거는. 그렇지. 나 채들만 삼아. 여기 추가가 아니라 이거 그럼 또 육수 부어야겠네. 아 그렇죠, 계속. 아니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파사리 좋다. 파는 괜찮지? 네. 그러면 사장님 우리 저희 시킨 거에 떡사리하고 파사리 다시 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파사리. 완전 서울말 같았어. 진짜요? 서울 사람이야? 진짜 완전. 혼자한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또 붕방겁살인가? 응? 떡이. 떡이. 떡이 인기 때문에 인기 때문에. 이 소스에 은근히 고자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조혜병이 해던 만두 찍고 김치 딱 하나 올려서 먹는 게 제일 깔끔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김치가 하나 올라가지고. 감자. 형 닭 혹시 불쌍해요. 조금만 있으면 뼈도 씻겠어요, 형님. 이렇게 먹어야지, 이렇게 깔끔하게. 감사합니다. 야, 칼국수에다 죽 먹어야겠다, 이거. 먹어야지. 공깃밥 있으니까 시켜서 먹을게요. 이거 무조건 먹어야 돼. 그냥 우리가 만들어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공깃밥 있으니까. 그게 없네. 그게 공깃밥이 있으니까. 그렇지. 줄 서는 데는 다 김치가 맛있다. 맨밥에 김치만 먹어서 김치 맛있으면
많이 먹은 거 아니에요, 저는? 속도가. 야, 야. 야, 이거 더 진해서 그렇지.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바로 드셔도 된다, 쓰요. 바로 먹으면 딱 뒤에 잡는데 엄청 부드러워. 야, 떡 너무 맛있다. 새해에는 떡국을 먹어줘야 되니까. 그래, 이거 먹는 게 떡국이니까. 떡국 대신 먹는 새해 한 살. 저는 후추 살짝 들어가는 게 훨씬 나아요. 네, 저도. 근데 여섯 번 뿐이 너무 느낌 별로 없어요. 그냥. 향만 나요. 한 두 번 정도. 향만 두 번 정도 더 넣어. 됐어. 그걸 왜 물어본 거야? 너가 한 번 한 번. 저 뭐라 하지? 나 기죽어요. 저 방송 못해요. 나 너한테 기죽어서 하고 있어. 기죽는 스타일이에요. 형 희재랑 친해지고 나서 저 공격하시는 거예요, 지금? 일단 형 사람 다 변해요. 아. 야, 후추. 와. 후추 형 후추 맛이네. 어, 향. 아. 아. 와, 진짜 맛있다. 아. 감자 파떡. 감파떡. 감파떡 좀. 감자 파떡? 어. 감자 파떡. 감파떡에 나는 이 고기까지 추가. 아, 고기 추가. 감파떡 고? 감파떡 고. 감파떡 고? 감파떡. 고. 양념장. 양념장. 감파떡 고? 감파떡 고. 와, 식감 너무 좋다. 아침 밑에 감자가 또 따뜻한 게 있으니까 파도 아삭아삭하고 각자의 매력이 다 있어, 식감. 아, 행복하다. 고운 거예요? 너무 맛있다. 공깃밥 하나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공깃밥 여기 있어. 뜨거우니까 주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공깃밥 살짝 말아서. 그래서 정식이다요? 선생님. 네, 저희 칼국수 사리를 세 개 주세요. 네. 세 개는 해야지. 와. 밥 한 입 드릴까? 밥. 아, 해야지. 곰탕 다 곰탕에 밥 먹어. 밥은 밥이지. 아. 아, 좋다. 아, 양념을 진짜 잘 만들었네 이걸. 아, 너무 맛있네. 맛있는 거 먹으면 자제가 안 돼서. 맞아, 맞아. 진짜 닭곰탕 먹는 기분인데요, 이거? 그렇게 먹으니까? 네. 김치? 김치까지 올려서. 칼국수 샀습니다. 아. 육수 좀 더 넣어드릴게요. 이거 네. 끓으면 넣으면 되죠? 네, 끓으면 넣고 네, 면이 굳지 않게 잘. 너 되게 쳐, 이제? 후추 넣어? 후추 넣어야죠. 맞아요, 후추 넣어야 돼. 아, 국물 좀 바삭지근해지고 있어. 완전 지금 걸쭉해지고 있어. 아, 걸쭉해지고 있어. 아, 지금 꼬들면 좋아요. 지금이 오, 딱 좋아. 진짜 꼬들. 조상 먼저 뜨겠습니다. 네, 먼저 좀 뜨겠습니다. 꼬들면 좋아요. 칼국수 좀 더 시켜야 될 것 같죠? 김치용을? 그래, 그거는 네. 김치를 아, 해서. 아, 네, 칼국수 세 개만 더 드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치랑 추가 칼국수 더 드릴게요. 이거 하나 다 넣으면 될까요? 예, 예. 하나 정도 아예 넣으실 거면은 이거는 처음부터 넣는 게 낫나요? 아니면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애초에 김치를 넣어서 끓여가지고 지금 넣어야죠. 왜냐면 예, 예. 그 면 넣고 넣으면 또 차가워지니까 예, 예. 이거는 진짜 시원할 것 같아,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네. 약간 싱겁긴 한데 아, 더 넣어도 돼요? 그러면 뭐 들어가겠습니다. 네. 다 들어가도 별로 짤 뭐. 느낌은 안 나요. 후추 들어가면 아까 후추 안 넣었어요. 어, 두 개는 새 거라서 좀.
물김치를 넣은 칼국수라 김치 칼국수. 와. 와, 맛있겠다. 아, 색깔도 너무 이쁘다. 또 익은 거 아니야? 에? 아, 익은 거 같아, 익은 거 같아. 아, 국물이고 맛있겠다. 김치랑 같이 해서. 와, 맛있어, 맛있어. 와, 맛있어. 맛있어. 저 김치랑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는데? 응, 맛있어. 와. 아예 그냥 다른 음식이 나온 것 같아. 지금. 완전 다른 느낌이야. 그거. 가장 양념장이랑 먹어봐야지. 형이 왜? 형 김치랑 같이 씹어 먹어야 맛있네. 어. 아, 이제 하나 먹어. 난 같이 해서 먹으니까 괜찮더라고. 아, 김치가 식감이. 네. 아삭과 그 중간 있잖아. 딱. 네. 사장님, 공깃밥 두 개만 주시겠어요? 저는 바로 선택합니다. 저는 고민장애 있어서 바로 해버려요. 고민하면 안 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우니까 네. 조심히 드시면 돼요. 여기에 근데 왜 메뉴 죽은 안 하시는 거예요? 아, 죽은 예전에 했었는데 드시다 보면 이게 쫄잖아요. 네. 쫄면은 간이 좀 많이 짜지는 경우가 있는데 드시다가 너무 짜다고 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원래는 했었는데 이게 좀 없어지게 됐습니다. 네. 주변님이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셔. 엄청 좋아하셔. 맛도 맛있게 드시고. 와. 아니, 끌까? 네, 끌어 해봐서. 그리고 이제 다 넣을게요. 아주 나이스. 와. 나이스. 덜어서 먼저. 맛을 그만큼 보면서 뭘 잘. 맛있죠? 아, 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 와, 이 참기름 향이. 오, 와. 지금 이게 딱 죽이에요, 진짜. 여기 국물 아까 남은 거. 와. 진짜 맛있어. 응. 아. 아. 참기름 넣으니까 엄청 고소하다. 와. 그래서 참기름은 많이 들어갈수록 좋은 것 같아. 아, 좋다. 와. 아니, 그냥 배부른 느낌이 아니라 속이 약간 든든해진다는 네. 느낌. 네. 맥주? 맥모닝 말고 이거 팔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요것만. 아, 제 먹기 딱 좋다. 이거 안 먹었으면 그만할 뻔했네. 소스. 아, 나 먹을 게 없어요. 어? 나 먹을 게 없어요. 와, 수. 네? 와. 크다. 오. 불판이 크다. 불판이 크다. 오. 다행이다. 소금 닭갈비 나왔습니다. 와, 맛있다. 오. 어떻게 먹어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일단 보여드릴게요. 요거 이제 안 달라붙게끔 이런 식으로. 껍질 쪽 먼저. 껍질 쪽 먼저 올려주고 이렇게 안 달라붙게끔 해주다가. 굽다 보면 밑에서 불이 올라온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고기를 옆으로 꼭 치워주셔야 됩니다. 아, 네. 오, 좋다. 자주 띄워줘야지 네, 안 달라붙어요? 금방 달라붙기 때문에. 에이. 이제 한 번씩 뒤집은 다음에 한번 잘라보시면 속살이 하얗게 되면 익은 건데요. 그럴 때 이제 여기 개인 야채 소스나 여기 쌈무랑 같이 싸드시면 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거의 관리가 좀 많이 필요한 친구네. 금방 달라붙으니까. 저기 양념도 자주 드시면 양념도 그렇지. 양념 더 많이 드셔야 돼. 그 여러분 흐름 끊기는 거 정말 싫어하시잖아요. 네. 방송을 위해서 특별히 초벌구이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거 한 80% 부어서 드릴 테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걸로. 네. 감사합니다. 와 진짜 너무 좋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그렇지. 어 이게 지금 색깔이 진짜. 와. 아 찍어야 찍어야지. 노릇노릇하니 진짜 맛있겠다, 이게.
항상 저희 뭐 이런 거 구울 때 오디오 비고 맞아 맞아 이것만 보고 아, 선풍기 소리밖에 안 들어와. 얘가 움직이는 게 약간 참 그러니까 이게 고정이 되면 좋은데 이걸 어떻게 고정을 할 수 있는 방법 없죠. 이게 고정이 안 돼도 어때요? 전 토박 고정인데 뭐 이제 방법이 없다 너를 어떻게 할 그냥 그러니 해 마음껏 해 마음껏 어. 한번 하세요 이러다 가끔 웃기면은 한번 웃어주면 되고 가끔 웃길 때만 웃으면 돼 그냥 그런 웃음 동정은 필요 없어 진짜 정말 그냥 하나랑 이렇게 먹고 하잖아요 어 맞죠? 그러니까 근데 5인분으로 안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잠깐만 그렇지. 저기 몇, 얼마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거 한 거의 3분의 1로 올라간 것 같아 그렇죠 두 개 다 2인분 3인분 남았어 그러니까 더 시켜야 안 되긴 안 되겠다 네. 그냥 5인분 추가해주세요 소금으로 와 어 하얘지면 하얗다 다 익은 것 같아 다 익었어 하얘졌어 아 일단 이 제일 맛있게 보이는 게 오늘 녀석부터 먹어봐야지 너무 뜨겁네 가봅니다 와 진짜 부드러워 오 그냥 고기가 아닌 것 같아 그냥 부드럽다 생겨 부드럽게 보인다 너무 부드러운데? 2개월 된 거라고 그랬지? 네 진짜 녹아요 녹아? 어. 와 껍데기 붙은 데가 아, 껍데기 쪽이? 껍데기 대박 아, 껍데기 대박이다 아 안에는 부드럽고 촉촉하고 아까 그때 그게 딱 맞아요 겉바 속촉 와 이게 파니 커도 부드러우니까 금방 사라지네 와 야, 한 10분 익혀갖고 그냥 10초 만에 끊었어요 어떡하죠 이걸? 저 아까 통으로 먹었잖아요 근데 몇 번 안 씹어도 그냥 쑥 넘어요 솔직히 닭에서는 이 넓적다리 여기가 제일 맛있지 아우 맛있다 와. 아 진짜 맛있다 이게 맛있네 이거 내 붙은 살이 맛있어 나온다 요거 처벌된 거 드리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이게 아까 5인분인가요? 네. 사실 1인분이 두 개네요 딱 맞네요 한 번 잘라도 될 것 같아요 부드러워서 아, 어, 세 동분하기는 껍데기하고 같이 먹을 수 있는데 딱 반? 오 하얘도 쌓였어 감사합니다 이 초벌 시스템 우리에게 꼭 필요했던 요번에는 요 유자 소스라고 그랬죠? 이 유자 소스 와 이 양파의 바삭한 거 같이 찝으니까 더 좋아요 아. 이게 너무 뜨거우니까 양파 살짝 한번 담그는 것도 괜찮아요 맞아 근데 이 양파 아삭함이 식감으로 더 좋은 것 같아요 잘 어울려 와. 레몬 넣었어 레몬. 레몬 유자가 아니라 레몬 같이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오, 난 이거에 너무 꽂혔어 양파 양파 평소에 잘 안 먹잖아요 저 근데 어, 이거는 양파랑 먹으니까 너무 좋네 아 맛있네 문제는 금방 사라진다 이거 뭐 진짜 저기서 초벌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아 진짜 노릇노릇하다 와 와 맛있다 와 뼈에 붙은 살은 어때? 뼈에 붙은 살? 너무 맛있어요 허브 향하고 간 저 다른 향을 더 느낄 수 있어서 좋아 그냥 통으로 먹을 때는 간이 느낌이 좀 덜한데 어. 뼈에 붙은 게 간이 좀 간이. 또 약간 이 오돌뼈도 같이 느낄 수 있어서 오덕오덕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사장님 양념 10인분 추가해주세요 네. 그냥 이렇게 시키는 게 속 시원할 것 같아가지고 아 이게
숯불이 향도 좋고 맛있는데 단점은 확실히 우리 스피드 못 따라오는 거. 와. 아, 진짜 맛있네. 이거 어쩔 수가 없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오나? 오나? 네, 야. 초벌한 거 나왔습니다. 야. 5인분이에요? 네, 5인분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 형 진짜 많아 보인다. 다 익었잖아요, 이거. 먹어요. 반만 잘라주세요. 조금 더 익혀야겠지? 살짝, 살짝. 살짝, 그건 아직 좀 덥다. 아, 근데 데워 자꾸 먹으라고 그러세요. 형이 다 익었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안 말리죠. 좀 말려주면 안 돼? 네. 신경 좀 써주면 안 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둘이 친해졌으면 좋겠다. 아. 이거 진짜 예전 많이 써먹었어. 저도 예뻐. 이렇게 하자. 이렇게. 꿈을 치다가 빡 하잖아. 그 좀 친한 후배는 그냥 바로 펴가지고 인증하고. 그막 하려고. 아. 요건 진짜 익은 것 같아. 나 요건 익었어. 좀 들리는 게 나은 것 같아. 네, 훨씬 촉촉해요. 미디움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 진짜 너무 익으면은 그 육즙도 다 빠지고 약간. 아, 이번에는 이 무에 한번 쌈 무에. 쌈 무에다 먹으니까 약간 튀김 먹고 바로 무 먹는 그런 느낌을 한 번에 느끼고. 너무 불렀어. 어, 마늘이 있었구나. 마늘도 넣어줘야지. 마늘도. 아, 진짜 맛있네. 쌈 싸가지고 이거 된장과 치즈 먹으니까 맛있다. 어, 마늘. 맞아. 맛있어. 나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 싸먹으니 어, 싸먹으니까 맛있어요. 이게 담백해서 그런지 마늘 큰 거 먹었는데도 저는 매운 줄 몰라. 와. 버릴 게 없어, 버릴 게. 아, 쟤 왜 또 맛있냐. 아. 쌈장 하나 쌈장 됐어. 가야 돼, 쌈장 가야 돼. 쌈장 맛있냐. 어, 쌈무 진짜 맛있네. 자리 참 부드럽고 좋다. 원래 닭갈비집 가서 진짜 잘 안 싸먹는데. 맛있다. 쌈장이 맛있네. 양념도 진짜 궁금하다. 양념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생이 이 정도니까. 야, 그 많은 거 다 날리고. 뼈밖에 안 남았네. 근데 이 뼈에 붙어있는 이 조그마한 살이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 어. 바짝 익히면 또 좋잖아. 바삭바삭하잖아요. 약간 목살 느낌도 좀 네. 나고. 바짝 익히는 맛이 또 맛있어. 이거는 무조건 바짝 익혀야 돼. 뼈에 붙은 살이 맛있어. 너무 부드러워. 또 다 먹으니까 형 또 저 잘 굽고 있나 다 보게 돼요. 나 안 굽고 있죠. 안에서 굽나? 어, 불이 밝히네? 아, 뭐. 아, 좀 약해졌다 이거지. 아, 굽고 있었던 거 아닌 것 같아. 어? 안에서 나왔습니다. 안에서 굽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 이거 2인분만 올려드리고 나머지 제가 구워드릴게요. 네. 네. 어, 10인분이에요? 아, 이건 5인분입니다. 요거는 5인분. 와, 색깔 봐. 와, 이거 계속 뒤집어야 돼요? 요거는 20초에 한 번씩 뒤집어 주시죠. 아, 20초요? 아, 20초. 혹시 초시계 같은 거 있나요? 아, 다들 휴대폰 하나씩 있으시니까. 아, 네. 20초 됐어. 바로 뒤집어요? 뒤집어요. 20초에 한 번씩. 30초 됐습니다. 아, 네. 네. 진짜 부드럽다. 고기가. 자르는 것도 어, 느껴져요. 아, 느껴져. 자르면서 느껴져. 빨리 빨리. 오, 양념은 순간 방심하면 그냥. 공깃밥 하나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놔 주세요. 여기는. 아. 형, 저희 요 한 숟가락씩 나눌까요? 아, 이게 뭐 시켰으니까. 형이 먼저 한 숟가락 하시죠. 더 드실 사람도 있을 것 같으니까. 자, 한 숟가락은 여기로 남겨둘게요. 이 친구는 밥 위에 얹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아우, 와우. 맛있겠다. 딴 거 안 섞고 그냥 하고. 양념이 어때, 양념? 양념. 소금이야, 이거야?
양념 무조건 양념이겠지. 아이 그래도 양념이 더 세겠지. 아 저 원래 소금파예요. 근데 양념이 진짜 맛있는 고추장 삼겹살 양념이에요. 와. 그 홍천 생각나 홍천. 홍천. 이건 무조건 양념이지. 아. 밥 바를게 밥. 아. 와. 야 다른 게 필요 없어 이건. 와. 이제 매운맛이 확 오긴 오는데 와. 나 양념이야. 나도 양념이야. 와. 터졌어. 매워. 맛있던데. 너무 맛있어. 밥하고 이거야. 와. 밥도둑. 와 이거 밥 없으면 못 먹네. 밥 없으면 못 먹네. 형! 어이! 원래 너 건 아니잖아. 그렇죠. 알았어. 어이, 야, 형, 어이 됐다, 형, 어이. 형, 여기서 조금 더 왔으면 형, 끝났어요. 조금 떴다, 조금. 어. 와. 이거는 진짜 밥하고 정말 그냥 먹을 수 있어. 와. 고추장 맛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으면서 달달하면서 약간 아 뭐라고 무슨 맛이라고 설명해요 지금? 양념장은 어떻게 만드시나요? 양념장은 이제 고추장하고 고춧가루 이제 다진 마늘하고 간장 매실액 이렇게 넣어가지고 과일간 숙성해서 만들고 있어요. 와 소금 맛있다고는 했는데 와 양념이. 와 고추장 삼겹살. 아 나 안 되겠다. 고기만 달라도. 사장님 저 공깃밥 하나 더 주세요. 안 되겠어. 아 나 공깃밥 먼저. 고맙습니다. 이건 무슨 밥이에요? 밥 안 얹으면 안 돼요. 맛있다. 이게 맵이 한 7이면 단이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맵이 더 강한데 맵이 강해. 근데 와. 계속 중독성 있는 매운맛. 하지만 남은 터졌다는 거. 오 온다. 잠시만요. 네, 양념 4인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와 이거 무슨 다이브 하였다. 하였다 그거 완전 하해. 그냥 아 그냥도 맛있어. 근데 밥이 생각나는 맛이에요. 그래? 이 양념은 밥이 없으면 반칙이야. 예, 양념이 고추장 양념이다 보니까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맞아. 밥하고 먹었을 때 그 밥이랑 더 너무 잘 어울려. 양념을 아주 잘한 것 같아. 네. 이거만 나오면 30점씩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어? 닭갈비 초밥 나오면 30점씩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양파 많이. 이번엔 전 싸서. 양파랑도 너무 잘 어울려요. 그냥 먹을 때는 양파랑. 그리고 이게 약간 매콤해서 싸 먹으니까 또 너무 괜찮아. 와. 맛있다. 와 맵네 매워. 아 좋아. 아 밥도둑. 네, 공깃밥 하나만 더 주세요. 네. 공깃밥 어디로 드릴까요? 아유.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앞쪽 수 한번 네. 채워주세요. 맛있어. 혼자서 웃고 있어. 매워 좋아해? 형들 일 안 해요? 약간 매워서 그래? 아니 일 하고 있어. 양념을 쌈. 한번 줘봐. 아. 한번 줘봐. 진짜 밥하고 같은 말이야. 왔다. 추가 4인분 나왔습니다. 아, 더 있었구나, 우리. 이게 마지막이죠? 네, 마지막입니다. 20초 지나가면 약간 타더라고. 빨리 넣어야 돼. 딱 20초 맞는 것 같아. 형. 뒤집어야 돼. 20초 지금 제가 세고 있었어요. 땅 좀 와. 땅 맞아. 땅 좀 불러. 나 세고 있었어 지금. 형 됐어요. 뒤집어야 돼. 뒤집어야 돼. 이렇게 자를까요? 와 근데 고기가 너무 부드럽고 양념이 잘 돼 있으니까 안 질린다. 너 사우나 왔어? 네. 갑자기 땀 터졌어. 와. 형 제가 고추장 이거 먹을 때는 땀 나. 왜냐면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와 창문을 열까 이거?
조금 열어볼까요? 내가 이렇게. 자, 하나 계세요. 엄청 시원하네. 오. 아, 네? 어, 시원하다. 아, 밥 한 끼 더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시원한 거랑 밥 한 거랑 그냥. 아껴서 먹어. 아껴서 먹어본다고? 야, 진짜 맛있다. 어, 대우 땀 흘리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 선생님, 봉기밥 하나 더 주세요. 봉기밥 하나 더 주세요. 안 되겠다. 저는 밥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밥보이. 밥보이. 봉기밥 하나 드릴게요. 아,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어. 아, 맛있다. 진짜 맛있네. 무조건 밥이다. 이거는 뭐. 근데 진짜 밥이랑 너무 잘 어울려. 밥이야, 밥. 진짜 밥하고 같이 먹으면 더 맛있으니까, 형님. 아. 밥하고 진짜 잘 어울려. 와. 아, 근데 뭐 다 필요 없어. 밥이 찐 거 같아. 맞아. 저희요, 비빔 두 개 주세요. 물 막국수도 하나 주세요. 막국수 하나 싸가지고. 와, 막국수 맛있겠다. 이런 막국수는 어떻게 만드세요? 막국수는 메밀가루와 콩가루 등을 배합한 반죽으로 주문 즉시 면을 뽑고 있습니다. 아. 닭고기랑 먹어봐야지. 아, 그냥 먹어봐야지. 괜찮네? 오! 맛있는데요? 맛있어? 네. 그냥 먹고 일단. 뚝뚝 끊겨? 아니, 고기 면이 아니야. 아, 그래? 쫄깃한 면. 고기랑 먹어도 맛있다. 와, 매운데 맛있어. 이번엔 그냥 물. 물 필요하다. 아, 맛있다. 면도 진짜 쫄깃쫄깃하다. 면을 직접 뽑는데 진짜 그러니까. 잘 뽑으시는 것 같아요. 어, 냉면 같아. 약간 쫄깃쫄깃해가지고. 결국 다시 공기밥이야. 아니, 너 라면 먹고 있길래 아, 이건 내가 먹어야겠다 해서. 근데 고기 못 먹기에 좀 뭔가 애매해서 싹 가져왔더니 봤어? 대호가 밥이랑 뭘 먹을 때 표정이 제일 행복해하는 표정인 것 같아. 맞아, 맞아. 이런 집을 찾아내지. 고기랑 같이 먹으니까 좋다. 이게 두 그릇 겹쳐놨잖아. 아, 형 세 그릇은 먹었어요. 지금 형 해먹 같은 데서 딱 자고 좀. 딱 이거 바람 부는 데서. 어, 거짓말. 형 해먹이 어떻게 올라가? 해먹이 불쌍해 보여. 평소에 이러지 않아요. 통화할 때 아, 형 잘 지냈냐고 이러면서 통화하는데 카메라만 돌면은 그냥 같이 도는 것 같아. 돌변해 그냥. 제가 원래 그래요. 착한데 집에 있으면 천사인데 야구장만 가면 갑자기 돌변해요. 아, 좀 그런 것 같아요. 저 빨간 분만 보면 다 가려야겠네 그냥. 아, 진짜 잃어버렸어. 끝. 끝. 와, 진짜 너무 잘 먹은 것 같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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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와, 오, 이거 프라이드. 와, 프라이드. 와, 프라이드. 사장님, 이거 저기... 사장님 프라이드죠? 네네. 이거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아, 그러면 저 바삭해 보여. 네. 자, 그럼 한번 드셔보실까요? 보세요. 이거 다리죠? 누님 여기 다리 있습니다. 아, 다리. 다리. 다리 좋아. 일단 소금을 찍지 말고 한번 먹어보죠. 다지. 와. 와. 아, 맛있다 이게. 야. 맛있어요? 맛있는데? 와. 야. 아, 맛있다. 야. 야. 맛있어요? 줄였다. 대박. 와. 야.
엄청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웃음이 난다, 웃음. 너무 맛있는데. 너무 좋지. 아, 맛있다. 대박이다. 되게 맛있다. 밀가루 튀김 옷이 아닌 거 아니니까 훨씬 눅눅해지지를 않네. 안녕구나. 잘 먹겠습니다. 가지. 와. 와. 그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치킨 맛이에요. 살짝에 시장 통닭과 약간의 그 고소함과 약간의 카레 그런 느낌과 이거 맥주 진짜 부르는 맛이다. 야 진짜 가족이 행복해지는 맛이다. 진짜 튀김옷 너무 고소하다. 이거 어떻게 맛있냐. 소리가 달라 소리가 진짜 들려 드릴게요. 와 너무 맛있다 진짜. 야 와. 근데 이게 손이 많이 가요. 진짜 맛있다 이거. 어? 성공해. 와 냄새는 일단 튀김 냄새가 너무 좋다. 자극적이잖아 냄새가. 이거는 바람 피지 말라고 제가 먹겠습니다. 왔다. 야, 나 이제 치킨이 기다려지기 처음이야. 왔다. 너무 맛있다.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어. 맛있어. 설명을 좀 자, 양념을 한번 먹어볼까요? 입을 한번 헹궈주고 출발하시죠. 자, 와우. 와. 옛날 맛, 옛날 맛, 옛날 맛. 옛날 맛. 맛있다. 양이 안 좋은데 계속 먹고 있네. 확실히 차별화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치킨집하고도 양념인데도 약간 진짜 살짝 안에 씹을 때 바삭함이 좀 있어요. 그래서 쫀득쫀득한 양념을 무셔도 바삭함이 조금 있어. 밥비 먹어도 맛있겠다. 사실 이 맛을 내는 게 가장 힘든 거야. 그래. 가장 오리지널하고 이 맛을 내는 게 가장 힘든 거라고. 너무 섞어가지고 다들 맛을 여러 맛 내는데 나는 본질을 맞아. 요즘에는 창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래를 잘해야지. 그렇지. 그렇지. 또 반반 남았습니다. 또안 주나? 아우 좋은데. 반반. 희밥이는 어쨌든 그 치킨 서바이벌 프로그램 했는데 네. 뭐 어쨌든 총평 하나 뭐. 거기서도 극찬 받은 치킨들이 다 그 후라이드 기본이 맛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아 여기는 진짜 나왔으면 제 원픽이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맛있다. 그리고 염지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별로 안 짜네요. 짜지도 않고. 다 먹었어. 프리패스. 아 배불러. 버릇됐어 이거. 아 두 마리가 개눈감. 아 배불러. 잘 돼요 이거 DJ로. 아 이거 만들어 올라고 내가. 빠바빠바바바. 선생님 반반 하나만 더 추가해 주세요. 반반, 그러니까 두 개가 오는 거예요. 사실 바로 올라갔죠? 이거 하나 더. 네네. 감사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치킨이 좋아, 난 치킨이 좋아. 치킨이 정말로 좋아. 치킨이 좋아.
우리 세 마리째죠? 아 진짜 맛있다. 아 왜 이렇게 맛있냐. 아유. 아, 짜증나 이제 맛있어가지고 여기. 아유. 아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후라이드가 난 훨씬 좋다. 나도. 양념보다. 저는 원래 후라이드 파요, 저 개인적으로. 후라이드로 바꿀까요, 아예? 그래 되지. 그래. 양이 안 좋지만. 네. 아니야? 자 치킨의 완성입니다. 야 치킨의 완성은 저거지. 스맥. 드디어 나왔다. 드디어 오, 스맥. 좋아요. 이거 생맥주입니까? 네네. 야 너는 제정신이냐 지금? 생맥주니까 이거 갖고 온 거 지금은 여기다 병맥주 까서 여기다 가져오겠냐? 아니 사장님 뚜바거리 야! 야! 아 진짜 치킨 두 마리에 앉아가지고 맥주 한잔 마시니까 그것도 또 달라. 마음이 한결 가볍다. 아. 그것도 또 달라. 마음이 참 가볍다. 아. 후라이드 치킨 나왔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먹어도 안 질려요, 맛이? 맛있어요. 아우, 잘 먹었다. 아우, 누나 잘 먹었다. 아우. 이거는. 너무 맛있어. 야 이거 이런 맛을? 세 마리가 바로 날라갔어 지금. 와. 와. 한 사람당 한 마리씩 먹어야 되거든. 야 스킬 없으면 너무 맛있네. 이건 한 마리 나도 한 마리 먹겠네. 나도. 히바비는 지금까지 가장 말이 적은 것 같아. 지금까지 역대 먹은 식당 중에서. 그래서 끊임없이 먹어가지고. 너무 맛있어. 저 사실 어저께 새벽에도 치킨 시켜 먹었거든요. 여기서 주는 교훈. 말 한 마리 할 바에 닭을 한 마리 더 뜨더라. 말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계속 먹었어요. 와, 둘도 둘도 이런 맛 아닌가? 이빨 닦니? 이런 맛 아닌가? 양치야? 양치하면서? 양치질하는 것 같아. 발골이 중요해. 여기는 뼈 딱 이렇게 딱 두 개 잡아서 두 개 빼? 두 개 빼? 대박. 뭔가 뜨거. 뜨거워서. 닦고? 아래쪽 위쪽. 아, 밑에가 두 개가 나오는 거라? 네. 오! 맛술! 그래, 어, 너도 된다. 좋겠냐? 승민아, 얼마나 보기 좋아. 오! 살만 싹 나와요. 어, 맞죠? 어? 야! 야. 잘 나온다. 마무리 장식. 오, 마무리. 박수 한 번 더. 아. 야.